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에 있었던 소식을 전해드리는 하만 브리핑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출하된 수박을 판매하지 못할까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만군이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하만군이 일상경비로 집행하는 현금성 지출 예산을 법인카드 대신 법인형 제로페이로 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된 집안 생활로 인한 우울감,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문화 생활을 위해 하만군이 자동차 극장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이 크게 줄면서 하만군 공무원들이 헌혈에 동참하며 사랑 실천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출하된 수박을 판매하지 못할까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자체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하만 가야농협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로 차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한켠에 마련된 코너에서 내가 원하는 수량을 말한 후 계산을 하면 영수증을 한 장 건네줍니다. 그 영수증을 가지고 다음 코너로 이동하면 차에서 내리지 않아도 수박이 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 대면하는데 좀 많이 거리낌이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걸 최소화하면서 이제 구매도 할 수 있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만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 작물인 수박을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따로 가게나 판매장의 직접과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고 차 안에서 바로 수박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하만 수박축제가 취소되고 소매점에서의 판매도 줄 것이라는 우려에 소비자들이 코로나 걱정 없이 쉽게 수박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입니다. 광고 효과가, 홍보 효과가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하만 간내 우리 농민들의 그 소득 증대라든지 수박 판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매 첫날인 22일 팔린 수박 6kg 한 통의 가격은 19,000원. 시중에 판매되는 수박보다 20% 정도 저렴한 가격입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가격까지 싸면서 이날 미리 주문을 받아 준비해둔 수박 400통이 모두 동이 났습니다. 결국 우리 하만 수박 판매를 이렇게 함으로써 하만 수박을 홍보하는 그 역할이 아주 크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도 더 용기를 내고 열심히 수박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또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만군은 24일까지 사전 주문을 받고 오는 29일 한 차례 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하만군과 가야 전통시장은 지난 4월 7일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하만군 관내 22개 기관과 4개 전통시장이 협약을 맺음으로써 기관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전통시장은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키로 약속했습니다. 하만군은 먼저 가야시장과 협약을 추진하고 앞으로 다른 기관에서도 자매결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만군이 일상경비로 집행하는 현금성 지출 예산을 법인카드 대신 법인형 제로페이로 결제할 것을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4일 조근재 하만군수와 조근수 NH농협은행 하만군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약정식을 체결하고 업무 추진비나 사무 관리비 등 현금성 지출 예산은 제로페이를 이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만군은 사용자 교육과 시범 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한 뒤 지난 5월부터 법인형 제로페이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하만군이 지난 4월 29일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인 아랫개비 테마로드 조성 사업과 말산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활성화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랫개비 테마로드 기본 구상안에 더해 부족한 주차시설 및 먹거리 타운 추가와
알아가야 역사성을 부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반영 등이 추가 의견으로 제시됐습니다. 군은 말산지구 도시재생 주민의견 반영 및 주민참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의 역량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만군과 주식회사 한진, 농협은 지난 4월 29일 하만수박의 판로 확대를 위한 하만수박 공동 마케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세 기관은 하만수박 공동 마케팅을 통해 농가 실질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은 행정적인 지원을, 주식회사 한진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케팅 기획과 콘텐츠 개발을 맡게 됩니다. 세무법인 태영 안병석 대표가 지난 5월 14일 하만군을 방문해 장학기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식에서 안 대표는 소액이지만 고향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펼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안 대표는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총 2,700만 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지만 영화나 실내 체육시설 등 문화생활을 즐기기엔 아직 불안한데요. 계속된 집안 생활로 인한 우울감,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지자체들이 자동차 극장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만 입곡 국립공원의 운동장. 해질녘 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운동장에는 이른 시간부터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이미 차들로 북적입니다. 평소 운동장으로 사용되던 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하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자 차 안은 나만의 영화관으로 변신합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진짜 오래됐거든요.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애들이 안 그래도 보고 싶다 했던 영화여서 저 너무 좋고 금요일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계속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가 영화 좋아하는데 극장에도 못 가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왔는데 영화 재밌게 보고 가겠습니다. 한 공간이지만 각자의 차 안에서 영화를 즐기면서 직접적인 접촉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만군은 코로나19 여파로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자동차 극장, 일명 드라이브인 야외 영화 상영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열린 영화 상영회에서 수용 가능한 차량 수는 모두 100여 대. SNS를 통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됐는데 시작한 지 이틀도 안 돼 예약이 완료되었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간 누적된 피로감을 해소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활력과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만군은 이번 영화 상영에 대한 관람객들의 반응을 살핀 후 추가 상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전주현입니다. 하만군이 지난 5월 20일 하만군 파크골프협회와 하만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위수탁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하만 파크골프장은 5월 20일부터 2021년 5월 19일까지 1년간 파크골프협회에서 관리 운영 기로했으며 군은 올해 6월 중에 골프장 개장식과 개장기념 협회장기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하만군은 이번 하만파크 골프장 조성이 중장년층의 여가문화 활성화와 생활체육 향유의 기회를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만군은 지난 5월 20일 군내 읍면주민자치위원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5월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공모 계획, 읍면 주민자치회 순회 교육 실시 등의 행정 사항을 전달하고 하만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중간 부군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 스스로 참여와 소통을 통해 우리 지역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역량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만군이 지난 5월 23일 하만문화원 2층 대강당에서 부처님 오신 날 군민위안 봉축연합법회를 개최했습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하만 불교사암 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조근재 하만 군수, 박용순 군의회의장, 기관단체장, 관내 사찰 스님, 신도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근재 하만 군수는 이번 봉축법회가 국민들이 화합하고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하만군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7일 경남 지역 17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가 하만군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전국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활동사항 보고 청취와 심의안건인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적 보완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채택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어 입국 군립공원을 견학하고 사회복지시설인 로사의 집을 방문해 입소자와 시설 종사자를 격려했습니다. 하만군이 지난 5월 28일 5월 이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개회선언과 안건 토의, 기타 토의 및 공지사항 전달, 협조사항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내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만군 이장협의회는 관내 10개 읍면 이장단 회장과 부회장, 사무장 등으로 구성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군정 현안 사항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등 군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만군이 지난 5월 28일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목표액을 올해 1987억 원보다 20% 상승한 2371억 원으로 정하고 신규 사업 및 주요 현안 사업으로 선정된 총 95건에 대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군은 국가 재정 운용 계획과 중앙부처의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단계별 대응 전략을 실행하고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하만군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2020년도 근로자의 날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5월 29일 하만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이번 기념식은 조근재 하만 군수를 비롯해 근로자와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표창 수여식과 기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군은 그동안 노사 화합을 도모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된 근로자와 상공인 등 10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면서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이 크게 줄면서 한때 혈액 보유량이 심각 단계까지 떨어졌었죠. 다행히 다시 헌혈 행렬이 이어지면서 점점 안정을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전체 헌혈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 헌혈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만군 공무원들이 헌혈에 동참하며 사랑 실천에 나섰습니다. 헌혈버스로 이어진 행렬. 코로나19의 여파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하만군 공무원들이 헌혈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이 없진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헌혈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헌혈 기회가 되면은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뿌듯한 생각입니다. 헌혈버스가 하만군에 방문했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좋고 뭐 개운하기도 하고 저도 큰 수술을 두 번이나 해본 사람이니까는 또 하고 싶었어요. 제가 하고 싶고 또 뭐 국민들도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한때 심각 단계까지 떨어졌던 경남의 혈액 수급량은 조금씩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9일 기준 경남 혈액 보유량은 A형과 AB형은 3.31분, B형은 4.61분, O형은 5일분으로 현재 안심 단계입니다. 숨통은 트였다고 해도 아직 안심할 정도는 아닙니다. 전체 헌혈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단체 헌혈이 아직은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헌혈이 급감하고 있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보길 희망해봅니다. 관공서나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10분 남짓한 시간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헌혈.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하는 단체 헌혈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면서 부족한 혈액 수급 상황에도 파란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전주현입니다. 하만군이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민정 공동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6월 4일 하만군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 하만군과 군의회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협약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기업은 고용 유지를 위한 근로자와 협력을 다하기로 했으며 노동단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하만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전한 노사 문화를 정착하고 군의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하만군이 지난 6월 6일 가야읍 소재 충의공원에서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추념식은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재창을 시작으로 전 군민 묵념, 유족과 기관 단체장의 헌화와 분향, 추념사, 헌시 낭송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 하만 파출소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건물의 전반적인 누수와 외벽 벽면 균열 진행 등 안정상 문제가 제기됐던 구청사는 2018년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인 D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총 사업비 4억 7,800만 원을 들여 새 청사를 준공했습니다. 한정우 경찰서장은 이번 청사 준공으로 한 차원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공수훈자회 하만군지회가 지난 6월 17일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는 지난해 결산보고와 올해 사업계획 보고에 이어 표창식 수여 등이 진행됐습니다. 표창장 수여식에서는 여학면에 살고 있는 강서군 씨가 무공수훈자회 회원관리와 선양활동에 적극 동참한 공로를 인정받으면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하만군은 앞으로도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더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남 하만 라이온스 클럽이 지난 6월 19일 하만 문화예술회관에서 창립 제52주년 기념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조근재 하만군수를 비롯해 하만 라이온스 클럽 회원과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하만 라이온스 클럽의 제52대 백수정 회장이 이임하고 제53대 고은학 회장의 취임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하만 라이온스 클럽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만 원을 군에 기탁해 지역사회 훈훈한 온정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하만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